탑건 매버릭을 보러 가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1편을 다시 봤습니다. 오래전 영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끝날 때 매버릭이 탑건 교관으로 가겠다는 말을 했더라고요. 다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Captain Pete Maverick Mitchell. 그런데 예전 영화에서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인물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게는 유부간 메일에서 인상적이었던 배우 맥라이언이랍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 전까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등장하는 구스의 아내가 맥라이언이라는 게 전혀 관심밖에 일이었다는 게 팩트입니다. 비행 도중 사고로 구스가 죽게 된 건 아시죠? 구스의 사고 이후 매버릭은 자신의 잘못으로 그가 죽은 것 같다는 죄책감에 도망치듯 이탈하게 되는데 전투에서 동료들을 구하면서 복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번 편에서 구스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아버지의 대를 이은 비행사가 된 아들과 매버릭의 갈등도 보기 전이지만 살짝 예상되는 기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전작만한 후속작은 없다는 설이 있는데 탑건 매버릭에서 과거의 추억과 감동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.